뿅. 아이고 좀그좀 자연스럽게 돌려야지. 그렇게 아이 그 흔들흔들하지 이게 돌리는 게 아닌 것 같구만은. 야, 얘 이게 어지럽겠다. 그만 돌려야겠다. 자, 뿅. 아, 이게 어찌됐든 아, 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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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백색 순백색은 아무튼 깨끗한 것 같습니다. 고급 아, 오늘은 칼라겐. 자, 만 원의 행복을 하는데, 아, 날씨가 약간 좀덜 풀렸어요. 호접을 할까 말까 하는데, 호접이 이 가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에 좀 저렴해져서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 자, 금나비. 아, 자. 금나비, 그, 나이는 많이 안 먹었습니다만은, 가지들이, 보통 두 가지들이 쳤습니다. 키가 작아요. 금나비가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낱개 화분, 응? 이런 낱개 화분에다가 이렇게, 어디 뭐, 먹은 잔에다 이렇게 콕 집어넣고,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이렇게, 키가 작게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를 들어서, 요렇게 잘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더 보여드려요. 아무튼, 두 가지가, 보통 두 가지들 쳤습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는, 외화자라고 해서 키가 좀덜 크게, 원래 얘는 이제 미니 타입인데, 키가 좀덜 자라게 외화재들을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술. 분들이 실패를 해요. 그 실패를, 그 환경에 따라서, 어차피 그게, 생장 아니요, 조절대, 미너스 호르몬이, 보여주셔야 돼요. 미너스 아, 보여주셔야 돼요. 미노스? 밀면 안 돼요. 아, 네. 미노스 저번날에, 아, 이거 몇개 아니어가지고, 죄송했는데 좀 더, 구했습니다. 자, 미노스. 그때 예. 가격을 잘못 올렸었죠? 아니요, 뭐, 아무튼, 아무튼, 좀 딸립니다. 아, 요게, 만 키가 원이에요. 작은 것들. 저희가 좀 양을 조금 작게 준비해가지고 올리면 저희 좀 딸려서, 합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저희 집에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화이트 민트. 물건이 좋아가지고 이제 가져왔어요. 이제, 경매장에서 이제 이렇게 파시다가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사실은 한달 정도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이따 할게요. 그런데 물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2차로 한번 보시라. 꽃다 예? 펴서 이 가격이죠? 아니,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아, 네. 그리고, 아, 황금어접도, 이제, 이거는 거의 나이로는 그래, 5년생인데 5년생짜리가 왔네, 맨 앞에. 그 이제 무늬가 새로운 거보다는 무늬가 좀 살짝 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 원에 드릴 테니까 제가 자리가 없어요. 자리도 없고 그리고 저거를 분갈이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칼라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어찌됐든 한 15,000원은 돼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15,000원에, 좋은 거 올라왔어요? 응? 왜 이렇게 아, 좋은 거 이게 올라왔어? 마님이 이 좋은 거를 막 골라와. 아, 자기 게 아니라고. 막 그러게요. 골라. 아, 아, 괜찮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15,000원 행복보다는 만 원의 행복을 이렇게 맞추려고, 이제 옷을 이렇게 했어요. 보여드려야지. 아, 바이칼라가 이제 바닐라 향이 있어요. 이 향신료로도 쓰고. 꽃이 예, 또 추가로 아무튼, 또 나올 수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주한 거기 때문에 2만 원짜리보다는 밥이 좀 작죠. 왜, 아, 여기서요? 네, 예. 아, 너무 멀리 가지 그다음에 마세요. 안 보여요. 자, 얘는 댄싱 거. 봄에는 온시디움이 좀 유난히 귀한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종자로 들여와 가지고 이제 저 코코넛에 있던 거를 분주를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이게 했던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됐어요. 지금 현재 뿌리는 완전히 돈게 아니에요. 분갈이 댄싱 한 걸. 지는 거의 한 2개월 됐는데, 이제 뿌리가 움직이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꽃대가 올라온 게 있어서 이것도 만 원에 드릴게요. 거짓말 아니라 봄에는 온시디움이 귀합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밥이 좀 2척 이상 된 거라든가 이거는 이제 한 척짜리입니다. 한 척. 그거는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또 소량이지만 있으니까 그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레드돌도 자, 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레드더는 향기가 없죠. 이? 온시디움도 향기가 없고. 레드더. 여기 보여드린 것 중에서 향기 있는 애는 바이칼라만 향기 있습니다. 아, 내가 자꾸 저쪽으로 미는구나. 네. 아, 너무 그다음에, 어두워요. 그쪽으로 가면. 네. 그래서 이거 미노스는 요거 작은 거. 미노스는 그 저기 뭐야? 쌍대. 쌍대는 네, 설명했으니까 얘는 12,000원. 네. 그다음에 금나비 쌍대는 금나비는 쌍대에 뭐 15,000원이에요. 어, 쌍대는, 얘 빠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아니요. 얘 들 꽉꽉 잘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죠. 이게 수태가 단단하게 심어져 있어. 아, 화분을 그런... 화분을 물류비 아끼려고 화분을 너무 좀 작은 것들 써.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는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만은. 아, 얘는 아 자, 이런 정도... 이렇게 두 장짜리는 안 가고요. 이 정도는 두 장짜리는 안 가요. 15,000원 짜리가 안 됩니다. 쟤는 두 장짜리는 잘 꺼냈네. 그 마침 그 기본 네입은 정입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금나비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셔서 자꾸 찾았던 품종 중에 하나예요. 아, 요거 레드립도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후에 그냥 또 부족해서 또 가져왔어요. 근데 보여드린 것보다 물건이 훨씬 좋죠. 요거는, 말도 없이 더 좋은 거 봤어요 지금. 15,000원 받아야지 되는데 12,000원에 올렸으니까 12,000원 드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주인공이지. 이제 사실은 진작에 이게 이쪽은 넓은데 진작에 이거를 그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좀 제가 좀 자제를 했어요. 저기 있는 물건 그죠? 그 이렇게 잘 기르는 농가 말고 약간 덜 기르는 농가도 어려워서 이 집은 제가 아니래도 잘 팔아요. 물건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뿌리가 막 이렇게. 아,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꽃이 없었을 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가만 있어봐. 이게 두디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세대판이에요? 이게 세대판이고. 이상하다 했어 지금. 자, 이게 두대판이에요. 자, 이쪽을 오늘 레일을 거꾸로 나가지고 자 이렇게 두대짜리 꽃이 두대짜리. 근데 얘는 그 나이를 먹어가지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꽃이 길게 많이 달렸죠. 요 정도의 세력이면 특히나 요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 걔는 뭐 더듬이야. 송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16송이. 이쪽도 16송이 뭐 하면은 약 25송이에서 30송이는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꽃대가 또 세대예요, 세대.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의 크기가 얘가 얼마만큼 큰가. 얘가 얼마만큼 큰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최하 20에서 25cm. 요거는 한 25cm 정도 될 거고 요 정도는 한 20c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짧으면 대신 입장이 좀 많은 걸 간다든가 뭐 그런 거. 얼마만큼 이게 그 좋은 물건인가는 여러분들 받아보셨었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정도에서는 10도에서 15도 정도 주시면은 꽃이 잘 핍니다. 그래서 너무 온도를 낮추시면 안 된다.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풍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작은 건 45,000원, 그 꽃대 3대짜리는 50,000원. 그렇게 드리겠고. 자, 얘는 2대짜리. 꽃대 1대짜리 20,000원입니다. 풍란. 자, 얘는 송이를 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최하 한 8송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10송이도 되겠지만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8송이네. 그죠? 이 상태에서 온도를 10도 미만으로 쭉 끌고 가면 이게 송이가 계속해서 진전합니다. 지금 멈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더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스트예요. 충분히 많이 달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엘로돌도 저기다 하려고 많이 가져왔나 보다. 왜 바리아빌리스도 저기 그대로 있네. 바리아빌리스도 만 원이에요. 저번에 올렸던 거 그대로.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자재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보내드리고 꽃도 한 그래도
뭐 이제는 50농가 미만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50집? 50집 정도.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요번 주까지는 다 될 거고, 오늘 올린 거는 내일 일부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날씨가 월요일 날이 조금 화요일 날이 추우니까, 아, 감안하셔서 호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도를 맞춰서 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제 호접을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저희가, 이거는 꽃값 없이 드리는 거잖아, 만 원은. 그죠? 이거를 이렇게 싸서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으깨질 것 같지만은 으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됐더라도 물을 주면은 다시 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달이든 보름이든, 그죠? 뭐 두 달까지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한 송이나 두 송이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이지만, 약간 시드시라면 바로바로 따주셔야죠. 부탁이지만, 이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생장점, 꽃대가 나올 수 있는 생장점이 있거든요. 하나, 둘, 마디에, 하나, 둘, 마디에 2cm 정도, 최소한 2cm 정도 위에를 자르면, 그죠? 여기서 2차 꽃이 한 번 더 나온다. 근데 이제 2차 꽃을 나와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되, 얘를 너무, 그죠? 얘는 지금 잎성이 많잖아요.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튼튼하니까 한 번 정도 더 보실 수 있고, 자, 나머지 꽃도 같은 방법으로 자르시면은 꽃을 한 번 정도 더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님, 이거 이뻐요? 여기다 꼽아야지, 그지? 그래야,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죠. 그죠? 제가 이걸 꼽아야, 아, 한 15명 정도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행복한 마음을 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 날짜를 안 잤네. 오늘이 2022년 3월의 마지막 일. 오늘이. 큰일 났어. 목요일. 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이 봄이에요. 아, 이젠 봄이에요. 아, 제가 어제 마님하고 가가지고 또 장인어른도 뵙고 해가지고 처갓집 쪽으로 철원으로 낚시를 갔는데, 아, 그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덜 떠다가 빠가사리 한 마리 그거 잡고 말았는데, 아무튼 낚싯대 담그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아무튼 중요한 거는 풍란 키우는 방법 설명 주세요. 풍란에 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글자 그대로 풍란. 풍란은 바람 풍자잖아요, 그죠? 바람이 어찌됐든 간에 바람,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난들은, 다른 간엽들은 물에 의해서 자라지만, 물 뭐 저면 가서 뭐 하지만은, 풍란은 글자 그대로 뭐다? 공중습도다. 공중습도에 의해서 자란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영하 4도 5도까지도 그 떨어지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그 거제도, 먹산동도 이런 데에서 자생,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생지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풍란은 온실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온도를 저온 처리를 했을 때만 말고는, 저온 처리 말고는 15도 이상에서 25도씨 이렇게, 온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빛은 예? 풍란은 글자 그대로 난이 가려진 밑에의 음지에서 사니까 빛은 반그늘이다. 생각보다 호접처럼, 호접이에요, 이게 호접. 호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저온성 호접. 저온성 호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가, 그래서 풍란은 저온에도 강하니까 호접난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 그 특징을 보니까 결국에는 호접인데 좀 저온성 호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그늘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온도를 많이 줘야지 되고, 공중습도. 그리고 꽃을 피우는 거는, 꽃을 피우는 거는, 온도를 5도에서 10도. 이렇게 약 두 달, 그죠? 여러분들을 약 두 달. 예? 우리는 통상, 한 달 반, 45일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온도를, 다운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약 두 달 정도 되면은 꽃대가 이렇게 삐지니까 삐진 다음에는 온도를 최소한 10도 이상은 줘야지 15도. 된다. 그래서 10도에서 15도 주면은 뿌리가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쫙 끄트머리 한번 줘보실래요? 좋은 거 하나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제일 좋은 거. 쭉 밀어요. 자, 얘네들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육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기도 보세요, 여기도. 얘도.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뿌리 끝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금 지금 보면은 뿌리가 자라요. 엊그저께 충분 지나고 이제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 뿌리가 자랄 때 뭐를 해요? 어디다가 부작을 해요. 그죠? 지금 부작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꽃 있는 상태에서 부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내가 부작을 해가지고 꼭 붙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지금 과감하게 이 꽃대를 자르고 부작을 하면 어떻게? 꽃으로 갔던 양분들이 힘들이 뺏기지 않고 뿌리로 가서 생육이 빨리 돼서 잘 붙을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꽃을 보신 다음에 이런 데다가 붙여라. 근데 그 붙이는데 수태의 양을 너무 작게 하면은 공중습도 맞춰주는 게 쉽지 않다. 자, 끝. 끝이에요? 고맙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 내가 끝하니까 우리 PD가 그냥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거 꽃을 자르면은 두 번 자르면 왜 안 된다고? 아 그러면 너무 진을 빼잖아. 이거 새쌍둥이를 연년생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꽃이 한두 송이 최소한 세 송이 두세 송이 남았을 때 잘라야 생식생장이 연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바이칼라 여기 부작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이거 지금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져서 잘 보세요. 휴대폰을 거꾸로 이게 거꾸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얘네들 이렇게. 아 그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꽃 방향이. 근데 사람 기준이지 얘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 빛의 네. 위치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화풍랑이 그리고 향기가 센 겁니다. 향은? 아 띄워하죠. 네.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거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말고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은 됩니다. 고맙습니다. 뿅.